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영상은 처음이죠. 여러분들께서 요청도 많이 해주셨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혼자서 찍는 레슨 영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제는 머리가 너무 길어져 버려서 연주 영상은 도저히 못 만들겠다고 보기에 너무 안 좋습니다. 연주 영상을 머리를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만들기도 하고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테크닉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연주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정말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레슨 영상의 첫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연습 많이 하고 계시는 크로매틱 연습법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매틱 연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리고 올드하다, 올드하지 않다, 그리고 더 좋은 연습 방법이 너무 많은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냐 등등.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크로매틱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모든 연습법은 다 이유가 있어야만 연습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목적이 없으면 얻을 수 없죠.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스트레칭을 해줄 겁니다. 별다른 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 인대가 좀 많이 약한 편이라 가지고 이렇게 손목 부분을 좀 많이 풀어줍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은 주먹의 요 부분, 그리고 팔의 요 닭다리 부분이죠. 그리고 엄지 요 부분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과도하게 힘이 많이 들어간다 싶을 때는 코드를 만약에 엄청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이상한 겁니다. 엄지 위치를 힘이 좀 덜 드는 부분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매틱 연습을 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의 연결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로매틱을 진행을 할 때 상행시에는 줄을 하나씩 누르면서 전에 누른 손가락을 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띄게 되면 음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줄을 건너갈 때 먼저 가서 눌러주죠.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음이 무조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행시에는 손가락을 4개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떼어줍니다. 이렇게 해야 음이 연결이 되고 나중에 레가토 연습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줄 건너갈 때는 이렇게 손가락 두세 개 정도가 먼저 동시에 눌러주고 검지손가락이 따라오게 되면 음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떼어낸 손가락들은 이런 식으로 다음에 칠 음들 위쪽에 위치해줘야 보다 순발력 있게 줄을 누를 수 있어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3번 손가락을 띌 때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이 튀어나가게 돼요. 이때 새끼손가락에 힘을 좀 주고 있어야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만약 누르고 띄고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두 번씩 치는 크로매틱을 연습하시면 누르는 타이밍과 띄는 타이밍 연습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뮤트와 손가락의 위치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검지손가락이 윗줄에 살짝 닿아있죠? 어떤 연주를 하든 뮤트가 필요할 때는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아주 여러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되죠. 기타는 노이즈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입니다. 특히나 개인이 걸린 상황이라면 아주 끔찍하죠. 특히 오른손 피킹폼이 지금 저처럼 윗부분을 띄고 아랫부분을 대고 치는 스타일들이라면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엄청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의 위치는 손가락이 눌리는 위치를 보면서 정확하게 자신이 누르고 싶은 부분으로 잘 눌러서 깔끔하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체크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리듬을 나누는 연습입니다. 자, 우선 한 줄에서 해볼게요. 지금 60템포고요. 4분음표, 8분음표, 3면음, 16분음표, 6면음, 32분음표. 이런 식으로 리듬을 변형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거를 크로매틱으로 하면 아주 난리가 나죠. 특히 3면음 계열이 리듬이 꼬이면서 자동으로 폴리리듬 연습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리듬적인 부분 연습의 기본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리듬에서 좀 자유롭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리듬을 변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 악센트 연습입니다. 강세를 주는 연습이죠. 이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센트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악센트를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하는 음을 강하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나머지 음들을 살살 치는 방법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다운비트와 업비트를 번갈아 가면서 악센트를 주는 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로매틱을 연습해 봤습니다. 굳이 이 연습 방법을 크로매틱으로 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다른 스케일 폼으로 연습하시는 것보다 크로매틱으로 연습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음이 줄당 4개씩 있으니까 피킹이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 쓸 것이 좀 줄어들죠.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신경 쓰면서 막 줄 건너뛰고 피킹 순서 바뀌고 이러면 대혼란이 옵니다. 우선은 크로매틱으로 쉽게 하고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또 연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단순하게 빠르게 치는 것을 연습하려면 이 크로매틱 연습보다 더 좋은 연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멋진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연습하기에는 이 방법보다 쉬운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연습을 위한 연습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습을 다른 연습하기 전에 꼭 하는 편이고요. 대략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실 때 꼭 쉬면서 스트레칭 하시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매일 꾸준히 적은 시간이라도 뭔가를 연습하기 전에 이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혼자 하는 첫 번째 레슨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레슨 영상을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손가락 연습이라든지 빅 만들기라든지 아니면은 카피한 연주의 스타일을 분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